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없는데 이러한 험난함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헌신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신 고전적인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4살 고3아빠 송영철입니다. 오! 송영철!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의 금산이 어머는 도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후손이 살고 싶은 도시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업을 하고 학부모와 걱정 없이 생활하는 금산을 꼭 만들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게 꼭 하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학생들의 진로를 걱정을 꼭 줄여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부모들의 부담을 꼭 덜어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금산 군민들의 걱정을 꼭 덜어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건강 벨트를 꼭 만들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저 송영철은 금산의 미래를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영철! 송영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쉬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금산에 44살까지 살면서 느낀 점은 이걸 다 담진 않았고요. 뒤에 보시면 제 공약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모문에 다 들어가 있던 공약들이 거고요. 아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금산에 머무는 도시, 금산에 친구가 후배가 와도 재울 수 있는 호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꼭 만드는데 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젊습니다. 젊으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꼭 응원해 주시면 제가 꼭 만들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송영철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꼭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송영천 믿어주십시오. 꼭 믿어주시면 금산의 송영천 지금은 아직도 금산의 송영천이라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4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는 송영천이 얼마나 크게 돼 있는지 꼭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